나라 전체가 코로나 비상사태인데 마스크 대란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그런데 최근 마스크와 관련해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짚어보기 전에 마스크를 못 사서 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6시부터 와서 이 짓을 어떻게 매일 해야 되냐고요. 마스크를 사려고 이렇게 줄을 쓴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5시 반이요. 다리도 아파 죽겠고 이게 덜덜 떨리고 있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무슨 장관들 와서 한번 줄 좀 서보라 그래요 이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든다고도만 이거 진짜 이거 경험하지 못한 일을 만들고 있어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전북교육감인 김성환 교육감이 이 시기에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말을 던졌습니다. 지금 그걸 물으시는가요?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북교육감이라고 하면 그 전북 지역의 초, 중, 고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는 그 관리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분이 지금 저렇게 이유가 뭔가라고 묻는다면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와 그리고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마스크를 끼고 손을 세정제로 닦고 하라고 지금 지침을 다 내리고 온천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승환 교육감이라는 분이 그 이유가 뭔가 하고 지금 묻는 게 저는 이분이 대한민국 사시는 분인가라는 솔직히 의심도 듭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거는 뭐 이분이 개인적으로 그러시면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지금 관장하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입니까? 자, 그리고 또 교직원들이 얼마예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이 교육감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보면 과연 그럼 전북 지역에 지금 최근에 또 오늘 어제 오니까 전북 지역에 지금 한 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그게 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손 솔직히 전북 지역이 걱정스러워요. 이런 교육감이 만약에 초중고 대생들한테 지금 저 사진 보시면 교육감이 저러니까 지금 직원들이 마스크를 아무도 못 낍니다. 자, 그러면 너 이유가 뭐냐 말해봐. 이런 것 같이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보면 이분이 공직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지금 모든 전문가와 지금 당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왜 쓰는가라고 되묻는다고 한다면 예. 저는 황당한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승환 교육감은요, 과거 코로나 대응으로 이 아이들의 면역력을 잘 키우라는 발언에서 일부의 비판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 껐다없는 조류들이 있죠. 자연 상태에서 성장하는 조류들은 거기에 안 걸리거든요. 이게 바로 면역력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면역력 기르기 핵심이 뭐겠습니까? 참 잘 돼야 됩니다. 네, 코로나 대응이 아니라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 당시에도 면역력을 키우라는 얘기로 너무 좀 원론적인 얘기만 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들었었는데 최 교수님. 네. 물론 뭐 김성환 전북교육감이 의무적으로 마스크 못 쓰게 한 적 없다 해명을 하긴 했지만 그러면서도 기꺼이 희생양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단 말이죠. 본인이 어쨌든 마스크를 쓰지 않고 또 전체적으로 모임에 있어서 마스크를 쓰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은 그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온 국민이 실천하고 있잖아요. 마스크 쓰고 손 잘 씻고 예. 그다음에 세정제 잘 바르고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확산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솔선수범해야 되는 교육감이 그런 부분을 보이지 않은 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어쨌든 본인은 고위 공직자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예. 솔선수범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교육청에 근무하는 분들이나 학교 선생님들도 그걸 또 따라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이런 모습, 정부에서 또는 방역당국이 실천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따라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확산을 막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행동을 좀 바꾸시는 게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마스크라는 건요. 나의 건강뿐만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착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스크 끼지 마라. 이렇게 교육감이 지시를 하면요. 이 교육청에 있는 직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싶어도 착용 못하는 거예요. 수장이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큰 위기가 닥쳐면 이성이 발현되지 않는다? 본인만 이성을 지금 저기 차리면 이 교육청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기꺼이 생량이 되겠다는 것도 모르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전북에 사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과연 이런 분에게 아들, 딸의 교육을 맡기시겠습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좀 세게 비판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는 최대한 이렇게 빨리 마스크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지만 마스크 대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죠.
결국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마스크 공급 차질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국민들께 사과를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했었는데 말입니다. 마스크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여러 대책을 내놓았으니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를 믿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들으신 그대로예요. 근데 뭐 지난달 25일에는 청와대가 대통령이 마스크 문제는 우리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생산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장현채 변호사님 국민들 앞에서 사과를 대통령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청와대의 말이 일주일 사이에 도대체 몇 번이 바뀌는 건가요? 지난 25일 마스크 문제 우리 수요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생산 능력이 있다. 또 여러 대책을 내놓았으니 내일 모레까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렇게 말했었죠. 주말 지나면 풀릴 것이다. 근데 이제 와서 오늘에야 수요만큼 충분히 공급할 수 없으니 한 사람당 마스크 수요를 줄이라는 김상조 정책실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본인들이 국민들 대상으로 우리가 마스크 수요 잘 통제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다가 결국 안 되고 안 되고 절벽 끝에 몰리니까 이제는 국민 여러분 마스크 빨아 쓰세요. 마스크 하나 3일이면 됩니다. 이해찬 대표 이렇게 말했고요. 김상조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마스크 너무 많이 쓰지 마시라, 사지 마시라. 마치 마스크를 많이 사는,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 서는 우리 국민들이 잘못이라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책임을 이제는 국민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마스크 대란 정부 내부에서도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도 2월 초에 국무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12월에 대비해서 1월과 2월 마스크가 포함된 특수 첨 품목의 중국 수출량이 100배 이상 뛰었다는 관세청 통계가 나왔습니다. 물론 마스크만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12월 대비 1월, 2월에 해당 품목의 수출량이 100배 이상 뛴 것은 누가 봐도 우리 국내에서 생산된 마스크가 중국으로 어마어마하게 수출됐기 때문인데 대만 같은 나라에서는 중국이 우한시 폐쇄하자마자 즉각 마스크 수출을 금지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도대체 지난 두 달 동안 무엇을 하다가 이 많은 마스크들 중국으로 다 수출되고 난 다음에야 뒤늦게 부랴부랴 수출 제한을 하고 이제 와서 국민들 탓을 하는 것인지 이 정부 마스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사태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대만은 중국 당국에서 우한을 봉쇄하자마자 이렇게 마스크 수급 대책 그리고 실명제까지 실시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현정 의원님 지금 네. 청와대는 우리는 마스크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 공급 얘기만 했지 사실 이렇게 수요가 많을 거라고는 근데 사실 누구나 다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뭐 제 주변에 지인들이 그렇게 한번 저한테 묻더라고요. 대통령과 저 여당과 국회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마스크를 구하는지 한번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게 지금 대만 같은 경우가 보면요. 중국하고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근데 대만이 지금 보면 사실 이제 확진자도 많이 나오지 않고 마스크 대란도 없습니다. 자, 그런 이유가 뭐냐면 대만은 이미 이 사태가 터지면서부터 이게 지금 이 마스크가 상당히 필요할 거라는 걸 인지를 하고 이 의료보험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마스크를 일괄적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약국에서 이제 1인당 2매씩 이런 식으로 배포를 하니까 큰 문제가 없이 지나갔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1월 달, 2월 달 중국에서 할 때 우리가 300만 장 중국에 줬지 않습니까? 그 각 지자체가 돈 모아서 앞다투어서 중국에 다 지원을 했습니다. 예. 마스크를. 근데 마스크라는 게요, 이게 시장 질서와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업체에서 마스크를 만들어내면 이분들도 다 장사하는 분들 아니에요. 그 중국하고 다 계약을 하고, 거기에 납품을 하고, 계약 어기면 손해배상하고,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게 경제인데,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청와대에서 가만히 있다가, 아니, 우리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 근데 이미 중국에 다 수출됐는데 어떡할 겁니까? 자, 그런 걸 보면 정말 청와대나 정부가 현장에 돌아가는 상황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 앞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 보면 너무 현장에 대해서 이게 모르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사과를 하기 전에 김상조 정책실장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늘 약국을 활용해서 공정한 마스크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부랴부랴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민 모두에게 네. 가장 확실하게 공급할 수 있는 요청 채널은 예. 약국입니다. DOR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예, 예, 예. 거기에 이제 탑재를 하게 된다면 국민 개개인에게 몇 장씩 구매 공급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체크할 가능성을 약국을 통해서 앞으로 좀 하겠다. 뭐 공적 마스크 이렇게 배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진짜 현장에서는요. 읍면 단위 현장에서는
뭐 오늘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뭐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는데 이장 통장 통해서 차라리 마을 주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현장 목소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짚었는데요. 마스크가 가장 필요한 분, 바로 노약자죠. 지금 그리고 특히 경북만 하더라도 얼마나 지금 노약자가 많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마스크를 우체국이나 농협에서 팔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한 그 통영 농협의 조합장이 정점식 의원에게 글을 보냈다고 합니다. 일정 수량 마스크가 내려오지만 농어촌민은 받아 반일하다. 시간 내서 줄 서서 마스크를 살 여유가 없다. 차라리 각 읍면 마을에 이장이라든지 영농 후계자를 통해서 공평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글이고요. 저도 강원도 화천에서 이태호님이라는 시청자분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 강원도 화천이요? 네. 화천군에는 82개의 리가 있습니다. 82명의 이장이 수고하시면 마스크 불만이 없어질 수 있을 텐데요. 굳이 농협 우체국의 판매를 대행하다 보니 노인들께서는 먼 거리라서 구매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에 살지만 우체국 가까워요. 걸어갈 수도 있고 버스 몇 정류장 타도 됩니다. 그런데 읍면 단위는요. 우체국 한번 나가는 것, 농협 한번 나가는 것, 밥만 먹고 가야 됩니다.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밀착형 정책이 될 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스크 수급 관련해서 국민청원도 아까 화면에 잠깐 만나보셨고 지금 국민들은 마스크 사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라는 소식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와봤는데요. 댓글 5개 한번 같이 만나보실까요? 이재명 지사가 뭔데 경찰이냐 검찰이냐 이렇게 행동을 좀 쇼라고 비평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말로 하는 정치는 가라. 죄송합니다. 이재명 지사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십 멋있다. 이거 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사죄하는 사람이 목청 높이고 엄지척이냐. 이만희 총회장 참 아이러니하네. 과거 사진을 보니까 평소에도 차던 시계다. 이 가짜를 이만희는 이만희 총회장 진짜로 알고 찼을 듯. 마지막 댓글 볼까요? 의료진에게 저런 빈약한 식사라니 도대체 우리가 낸 세금을 어디 있고 국가는 어디 있느냐. 다섯 개 댓글 오늘도 잘 만나봤습니다. 자, 실시간 검색어도 한번 같이 만나볼게요. 오늘 뭐 신천지 서구로 알려진 이 인물이 하루 종일 검색어에 이름을 올렸고 박근혜 시계 그리고 오늘 격리 중에 일본 여행을 가서 구설에 오른 발레 단원의 이름까지 오늘 차례로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검색어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순위 넘어가기 전에 어제 실시간 댓글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마스크 도대체 어디서 하냐 이런 시청자의 따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한번 확인해보니까 정부나 국회 차원의 마스크 지급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역시 개별적으로 혹은 보좌관을 통해서 마스크를 개인적으로 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